무슨 일이에요? 내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 그 호칭은 안 쓰기로 하지 않았나요? 방금요, 창남으로 보이게 인사하려고 왔어요. 여기 이상하네요. 언뜻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이 아래 내역과 비교해보면 모순이 있어요. 도와달라고요? 이 일을요? 남의 일에는 끼어드는 게 아닌데. 자료를 멋대로 보고 훈수든 내 잘못이네요. 동행은 할게요. 아직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왔어요? 잘 됐네요. 그 사건은 그걸로 끝인가요? 뭐, 배신이란 그런 거니까요. 관계란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칼날이 잘 버려지던 날카로워지죠. 그 칼의 손잡이를 같이 잡고 헤쳐나갈 땐 든든한 낙원이지만, 한 사람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칼날은 내게 향하게 되어 있어요. 미안해요. 사람 앞에 세워두고 쓸데없는 소리를 했군요. 어쨌든 의뢰를 무사히 끝낸 걸 축하해요. 당신은 나와 친해지는 게 무섭지 않나 봐요. 글쎄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몫이죠. 나 참, 여길 어떻게 혼자 올 생각을 했던 거예요? 대체 왜 밀수품 신고가 경찰이 아니라 그 탐정사무소로 간 거죠? 어쨌든 잘 연락했어요. 몸싸움은 그럭저럭 잘하는 편이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 내가 다치는 걸 보거나 쓰러지는 걸 보면 무조건 도망가요. 나는 알아서 몸을 빼낼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말고 무조건 도망치겠다고 약속해요. 그렇지 않으면 도와주는 건 없던 일로 할 거예요. 내가 다치면 당신까지 데리고 도망가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해요. 앞으로 당신을 더 도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하니까요.
하지만 살려면 그래야 한다고 해도 그거 듣기 나쁜 말은 아니군요. 하지만 나는 당신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망쳐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찾아가서 창문을 두드릴 테니까. 여기에요, 여기. 의뢰까지는 아닌데 조언을 구하고 싶은 일이에요. 네. 혹시 이 식당 와본 적 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은 여기 사장님이랑 나랑 꽤 친한 사이거든요. 얼마 전에 레시피를 도둑맞았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당신을 불러낸 거예요. 도와줄 거죠? 일단은 먹어요. 이제부터 일이 길어질 테니까요. 정말 맛있죠? 그런가요? 내가 친구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인가? 어떻게 다른데요? 그래요? 뭔가 착각한 게 아닐까요? 난 평범한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평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뭘 그렇게 긴장해요? 도와주려고 온 건데. 납치라고요? 정확하게 금고에 돈을 지정해서 요구했다. 상당히 냄새가 나는군요. 뭐 일단 가봅시다. 하루 종일 뛰어다니느라 힘들지 않았어요? 당신이 부탁한 일이니까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당신만 관련되면 욕심이 앞서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성을 차리라고 내 자신에게 수백 번 되뇌이지만 그럴수록 나 자신이 어딘가 이상해진 것 같아서. 당신이 부르면
나는 거절할 수가 없어요.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어이없겠지만 사실이에요. 그것도 무척 당당하게 전화했다더군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다시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겼다니 또 전화하겠죠. 완전히 사람들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훔친 장물은 은근히 현금화하기가 까다로워요. 기간도 상당히 걸리고. 차라리 그림 주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게 빠를 수도 있죠. 여기까지만 말하죠. 네. 예전에 용병질을 하면서 알게 된 의뢰인인데 경찰을 극히 싫어해서요. 일단 나와 함께 의뢰인의 집으로 가죠. 그래요? 잘 됐네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당신 생각의 용병은 그런 이미지인가 보군요. 좋네요. 당신이 어떤 이미지를 생각해도 상관없으니 환상을 갖고 있는 게 나아요. 한마디의 비밀은 때로 그보다 많은 것을 숨기니까. 당신에게 미움받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봐줘요. 어쩌면 당신 한정으로 겁이 많아졌는지도 모르죠. 어서 와요. 아직 해준 것도 없는데요? 일단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무슨 일이길래 내 도움이 필요한 건지. 응? 무슨 일인데요? 산업 스파이요? 내가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온 거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안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네요. 대신 나에 대해 캐묻지는 말기. 약속해 줄 수 있죠? 이미 이 정도 각오는 한 상태였어요. 아니, 오히려 짧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둘 다 전문인 분야는 아니었으니까. 인간의 행동 원리가 비슷해서 금방 알아챈 것뿐이에요. 왜요? 지금 나를 옆에 두고
다른 사람 생각한 건가요? 그렇네요. 한 방 먹었어요. 역시 당신은 못 당하겠다니까. 얄미운 대답을 처음 꺼낸 것에 대한 사과 표시로 드라이브 어때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이야기해 줄게요.